자, 홀로서 기조의 첫 번째 가수는 72호 가수님입니다. 오! 와우! 파이팅! 맑게 생겼다. 자, 72호 가수님은 과연 어떤 가수일지. 나는 만년 유망주 가수다. 가수다. 아프다. 저런 가수들 있지. 사실 유망주라는 말이 긍정적 단어이긴 한데 만년이 붙으니까 네. 이게 조금 서글퍼지는 그런 문장이 돼버리네요. 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8년이 좀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댄스곡도 해보고 발라드도 해보고 힙합도 해보고 뭐 아이돌 그룹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남들 다 자기 색 찾아갈 때 저는 제 색깔을 아직 못 찾겠더라고요. 뭐 데뷔 초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기도 했고 만년 유망주라는 그런 타이틀도 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경력에 비해서는 되게 젊다, 네. 나이가. 오, 진짜 젊어요. 9년 차인데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지. 네, 72호 가수님 최종 7억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짜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축하합니다. 김이나 심사위원님부터 한번 감상평 듣겠습니다. 이 도입부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이 노래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성공적으로 딱 닷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다시 확인해서 25 맞지? 30 아니지? 25 맞지? 하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업계 1년은 다른 일반 사회생활 3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진짜 맞나 보다. 25에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깊이감이 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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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빗물이라는 이 곡은 진짜 예전에 그 곡입니다.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즐기던 곡이어서 곡이 가지고 있는 상투성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때 사랑받았던 정서를 담고 있는 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호라는 가수의 필터를 거치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2021년 빗물을 듣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버릇이 없어요. 크게 깔끔하게 다 불러주셔서 저는 만족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요.